소나무나 잣나무를 고사시켜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이 2007년 이후 6년 만에 강원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방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잣나무 군락을 자랑하는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교 학술림. 산비탈에 있던 잣나무 두 그루가 힘없이 말라 죽었습니다. 잎은 푸름을 잃고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밑동만 남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두 그루 모두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잣나무나 소나무에서 기생하는 재선충은 한 쌍이 20일 뒤 20만 마리로 증식하는 번식력으로 현재로선 치료법이 없는 상황. 조직 내에 가도관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그게 그 구멍을 통해서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애들이.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먹을 조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나무가 위에서부터 서서히 고사되고. 강원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강원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나 잣나무는 잘게 쪼개 약품을 넣고 비닐을 씌워 훈중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후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시도 약 95만 그루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올해 2월 경기도 양평에서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하남 가평에 이어 이번에 강원도까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발생 지역을 소나무나 잣나무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그또 남아있는 나무에 대한 나무 주사를 놓습니다. 나무 주사를 놓고 또 지속적으로 항공 예찰을 해서 앞으로 고사목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거해갖고. 제주와 중남부 지역에 이어 이제 강원도 지역까지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 초기 방제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